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네? 두 번째를 점, 그 신체로 쭉 내려가도 되겠네요. 눈 했죠? 그 다음에 코, 뭐 님, 님, 짝짝, 네임, 네임, 짝. 그 다음 외자, 외자는 다 하는 거예요. 목, 목도 니목, 니목, 짝짝, 내목, 내목, 짝짝. 니팔, 니팔, 짝짝, 내팔, 내팔, 짝짝. 이렇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 머리에 지났어, 머리에 지났어 지금. 이게 보시면 여러분 책에 한번 보세요. 요런 노트에 지금 박수가 몇 가지 있죠? 엄청 많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요게 지금 찌르고 돌리고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건데 세 가지 이상은 좀 어르신들이 힘들어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들지들 짝짝, 보글보글 짝짝 이런 식으로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찌르고 돌리고 이런 식으로 찌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한 번만 다시 가볼게요. 자, 따라 마셔까지 가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 잘하시니까 조금 빨리 가볼게요. 자, 신나는 박수 준비! 예! 시작! 뒤로 뒤로 돌리고 돌리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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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베란다에 있는데 못했어. 바빠. 아, 그래도 저번 시간보다 잘하신다. 네. 저번 시간보다 훨씬 잘하세요. 자, 다시 언제랑 어디에 이제? 새끼. 새끼. 진짜 어려워. 네, 이건 어려워요.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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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바꿔. 바꿔. 못 바꿔. 바꿔. 아유, 더 힘들어, 진짜. 바꿔. 아, 이거 뭐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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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다음 시간에 제가 선생님만 확인할게요. 자, 이거.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배웠고, 오늘은 다른 건 알려드릴게요. 손끝을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엄지손가락만 떼고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여러분들 집중력 강화시키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 손을 보면서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집중력 키우는 데 좋아서 학생들한테도 좋거든요. 네. 자, 엄지손가락 반대로 돌려주시고. 엄지손가락 잘 돼. 아, 기분 좋아졌어. 우리 선생님. 항상 좋아요. 자, 엄지 붙여주시고 이제 검지로 갈게요. 엄지도 잘 돼요. 모기가 돌아다니죠? 모기도 썩 돋고 싶어. 그런데 많이 웃는 건 좋은데 눈주름이 더 생길 것 같아. 아, 웃는 주름은 괜찮아. 아니, 저 주름 생겼어요? 네? 아니잖아요. 네. 주름 생겨도 예뻐요. 웃음 주름은. 아니, 웃기지 마요. 네. 자, 반대로. 반대로 돌려주시고. 자, 검지 다시 붙여주시고. 네.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어려울 것 같아. 여기서부터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요, 빨리 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손가락이 다 붙어 있는 게 중요해요. 천천히 돌리더라도 다른 손가락이 떼어지면 안 돼요. 선생님 이럴 때 봐주세요. 네. 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 반대로. 우리 선생님 귀여우셔, 그죠? 너무 즐겁게 만들어. 애기 같아. 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 붙여주시고. 자, 이제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양지가 어렵습니다. 고강권은 안 돼. 오, 이럴 때 봐주세요. 이럴 때. 이게 여기 돌아가네. 이렇게 이렇게라도 손가락을 지금 안 돌리고 있잖아요. 아니야, 돌아가는데 안 돌리고. 힘도 이제 엄청 브레이크를 밟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게. 자, 반대로.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데. 힘들어요, 생각보다. 야. 이게 엑셀을 밟아야 되는데 이 브레이크만 밟았어. 이 네 번째 손가락이 제일 어려워. 사실 근데 손가락은 네 번째 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그냥 안 되죠, 잘. 네 번째 손가락만 펴보세요. 맞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다시 한번 네 번째 손가락만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손가락 붙여주시고 다섯 번째 손가락. 아, 너무 쉽죠? 너무 쉬운 건 아니지만 잘 들어가네. 선생님 왜 자꾸 네 번째 손가락이 이렇게 돌아가지? 이게 어느 기능적인 얘기야? 이게 어느 기능적인 운동부족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새끼손가락 다시 붙여주시고 네 번째 손가락 또 다시 반대로 갈게요, 이번에. 얘가 안 되고 이건 안 돼. 안 돼. 자, 네 번째 손가락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대신 다른 손가락은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뇌에서. 자, 그래서 네 번째 손가락 붙여주시고 세 번째 손가락으로 할게요. 오, 제가 요거에 관련된 동영상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좀 자세히 참고하면서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네. 이거 제 말이 맞죠? 네, 맞아요. 어느 기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부족해서 아, 진짜예요. 아니, 이거는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봐봐. 요럴 때 봐주셔야 된다. 네, 그렇죠. 요럴 때. 근데 네 번째 손가락은 네. 다 안 돌아가요. 거의 대부분. 이 손가락 움직임조차가 지금 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손가락. 노력을 해요. 맞아요. 안 되는 건 노력을 해요. 반대로. 잘 되죠? 자, 그다음에 엄지손가락 드릴게요. 그냥 엄청 쓰셨대는 거야. 저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저는 이걸 계속 하니까요. 그죠? 네, 저도 열심히 하면 돼요. 맞아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소환도 풀어주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치매 예방에도 좋지만 집중력 강화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 많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시면서 집중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도 많이 연습하세요. 내가 집중력이 좀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연습 많이 하세요. 아시겠죠? 네!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